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아, 우리 네. 이재만 팀장님과 함께 아, 또 네. 하반기에 전략을 또 잘 세워봐야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이재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저희에게 또 우리 팀장님의 전략을 공유를 해주실 텐데. 아, 일단 심플하게 어떤 전략인지 두 갈씩으로 한번 좀 가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론 한번 좀 아, 살짝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좀 하반기 주식시장 자체가 네. 상반기는 왜 이익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실적. 전년 동월 대비 뭐 좋아지는 거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높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도 워낙에 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그 기저효과라는 게 많이 이제 소멸이 좀 되겠죠. YOY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 이제 불가피하게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다른 지표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을 볼 때도 YOY가 아닌 뭐 전분기 대비 뭐 QOQ라고 흔히 불리우는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경제 지표를 볼 때도 MOM이라는 약간 전월 대비 이런 숫자들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는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막 성장주니 가치주니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익의 가시성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도 증가할 만큼 한껏 증가해 있는 상황에서 약간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들의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보다 더 이제 주식시장은 원론적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고 그래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톤은 그렇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런 톤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대체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급등을 했었고 네. 올해도 물론 뭐 종목마다 업종마다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상승을 지수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수 있겠는데 네. 네. 전체적으로 많이 같이 올라가던 그런 흔히 얘기하는 형태의 모습의 주식시장은 네. 아닐 거고 일부 약간 차별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갈식으로 일단 뉘앙스는 주셨는데 S&P 계속 상한선 최고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추세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이거죠. 우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주도주의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미국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모든 뭐 4차 산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변화를 네.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고 네. 미국 기업이 아무래도 대부분 다 약간 독점 기업의 형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라고 불리우는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이 핫하게 항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건 그냥 딱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풀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게 되면 미국의 GDP 대비해서 정부 지출과 그리고 연준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유동성이 되겠죠. GDP 대비 거의 80% 정도 수준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GDP가 대략적으로 한 20조 달러 정도 됩니다. 80%면 16조 달러의 돈이 풀려 있는 거고 16조 달러 정도 되면 한국의 GDP가 대략적으로 1조 6천억 달러 정도 연간으로 10배네요. 되니까 10배 정도 되는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동성은 물론 주식시장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주식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로 유입되는 그런 유동성 효과가 컸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의 힘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업
기업들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거나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시장의 특징은 이익도 굉장히 좋다는 게 뒷받침이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역시도 사상 최고치. 혹시 법인세를 인상한다 해도 대략적으로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실적의 모습 자체가 특별히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아마 두 가지의 양대축,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유동성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안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우리나라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물론 이제 올해 전망치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대략적으로 코스피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16조에서 한 218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전 사상 최고치가 2018년에 한 197조 원 정도 됐으니까요. 네. 어쨌거나 한국도 이익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거에 뒷받침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쉽지 않나요? 네, 이게 더 갈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내년 네. 올해 말고 내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적으로 한 2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더 가야죠. 이익 추정치만 놓고 보게 되면 네. 상당히 한국도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지수의 흐름 자체에는 네. 크게 이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가 언제 꺾이고 언제 반전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꺾이고 추정치가 변화하고 하향 조정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떨어져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익만을 갖고 보게 되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익의 단점을 꼬집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율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이제 작년과 올해가 같을 수는 없듯이 올해와 내년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증가율은 둔화되더라도 이익 규모의 확장이라는 부분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최근에 그 이재만 팀장께서 쓰신 보고서를 보니까 성장주도 수식어가 필요하다. 아 예. 예. 이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네. 이게 미국에 관련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성장주를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네. 생각.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성장주로 하면 그냥 같은 테두리 안에 묶으려고 하는데 네. 성장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 성장주도 네. 있을 거고 순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성장주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성장주들보다는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좀 나눴을 때 네. 이렇게 글로벌 경기하고는 좀 무관한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약간 구조적인 성장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성장주. 흔히 얘기를 하면 한국은 구조적인 성장주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업종입니다. 잘 아시는 뭐 카카오, 네이버, 엔세이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성장주는 화장품 의류 쪽입니다. 굉장히 그 국내 그 흔히 얘기하는 화장품이나 의류 쪽들이 네임밸류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 가치들이 높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류도 들어가요 거기에? 아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들이 워낙에 포지션들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데는 대부분 다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화장품 의류 쪽 이런 쪽도 그리고 네. 세 번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케어라는 제약 바이오 쪽이 약간 글로벌 경기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구조적인 성장주로 분류될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성장주가 꼭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경기 순환형 성장주도 있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수출로 대부분 다 설명을 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기업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때 일반적으로 한국인 수출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이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성장주로 얘기하는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은 이게 경기 순환형 성장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수출이 안 좋아지고 해당 업종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네. 되고 그러면서 다시 소외주가 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경기 순환형 성장주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건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을 대부분 다 주도하고 금액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성장주도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성장주들의 특징은
예전에 그 2014년에 실제로 미국이 이제 예.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을 때가 네. 있었습니다. 테이퍼링을 실행을 하면 의외로 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2014년엔 금리가 떨어졌었죠.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당시 특징적으로 굉장히 성장주에서도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성장주가 약간 퀄러티 높은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퀄러티가 높다는 건 굉장히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성장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았던 성장주들. 네. 그래서 약간 퀄러티형 성장주 이런 쪽들도 또 하나의 구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퀄러티가 높은 성장주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국은 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퀄리티 네. 높은 성장주라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개 기업이 첫 번째로는 애플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고 세 번째가 PNG라는 회사. PNG요? 예. PNG도 그 흔히 얘기하는 가정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하는 회사들인데 네. 굉장히 그 마진이 높게 유지되는 회사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시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흔히 얘기하는 테크 하드웨어 쪽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의외로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쪽에 지수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실 때는 네. 그러면 3분기 내지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네. 그 성장의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그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네. 나누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거라는 네.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자산의 매입 규모를 좀 축소를 하게 된다. 이 의미는 결과적으로 유동성 증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그러겠죠. 거고 유동성 증가율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분명히 성장률이라든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도 이전만큼 높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이 좋겠죠. 그렇게 네. 되면 성장주가 좋다는 첫 번째 결론을 내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국은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테마형 성장주들을 최근에는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이익의 비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당 업종의 이익 비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익 비중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높아져야지 실제로 이익 가시성이 높은 성장주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좀 업종마다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변을 하고 있는 게 인터넷 업종이죠. 그 카카오와 네이버. 네이버. 네. 하반기 때도 이익 비중은 올라갑니다. 전체 안에서 우리나라 그 영업이 코스피 전체 업종에서 그렇죠? 그 그렇죠. 소프트웨어 인터넷이 차지하는 영업 이 비중은 올라갑니다. 비중이 올라간다. 예. 네. 네. 근데 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시가총액 비중도 있겠죠. 영업이익 비중도 있듯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렇겠죠. 시가총액 비중. 시가총액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시가총액 3, 4등을 하는 정도로 예.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여기가 정점을 1단계 정도로는 형성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구조적인 성장 주 중에 하나가 아까 화장품, 의류 이런 쪽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서는 이익 비중이 좀 낮아집니다. 네. 최근에 뭐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익 비중이 낮아지는 쪽을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해서 네. 선택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신 반대쪽들이 있겠죠. 반대쪽들은 이익 비중이 올라가는 쪽들 그러면서 네. 주가, 시가총액 비중은 좀 낮은 쪽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업종하고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 비중은 하반기 때 올라갈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019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게 게임 업종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쪽들이 네. 아마 구조적인 성장주에서는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경기순환형 성장주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하고 우리나라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한 2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가 되고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30%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시가총액 비중은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때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 이익 비중만큼만 끌어올린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주가 수익률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경기순환형 성장주 안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상당히 하반기 때는 조금 제 몫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동차보다 오히려 반도체가 더 좋아 보이세요? 자동차는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저는 어차피 전략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반도체보다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누가 갖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자동차보다는 저희 쪽은 반도체가 조금 더 갖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바이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엊그저께도 우리가 야 판호 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게임주도 네네네 이 보고서 때문인가?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판호가 열리진 않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왜? 그러니까 네. 이게 성장주가 이렇게 네. 그 순환매 돌듯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네. 시가총액 2, 3위 정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살짝 2위까지 네, 하루에 2위까지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처럼 잘 아시는 2차전지 쪽들도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 3위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가격적인 측면이 거기까지가 약간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한계선처럼.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역전하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 템포 쉴 단계가 좀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성장주 안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주의 카테고리가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차전지와 그리고 뭐 인터넷과 그리고 제약바이오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순환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네. 해보실 수 있는 시기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반도체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반도체에도 물론 일정 부분 주가가 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익의 비중이라든가 QOQ로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도체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렇긴 하네요. 지금 국내 테크 하드웨어 테크 하드웨어가 이제 반도체 중심이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익 비중이 23%에서 35%로 이게 몇 년 만에 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워낙에 다른 쪽들이 이익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를 네. 들면 철강도 좋고 예를 들면 뭐 화학 업종도 좋고 막 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반도체의 이익 비중이 전체에서 보게 되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네. 이게 하반기 때가 되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이제 수출의 성수기가 3분기 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계절적인 영향 이런 것들도 좀 가져가게 되면서 이익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높아지는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5%까지 늘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 시가총액 비중은 그만큼보다는 조금 낮을 거고요. 현재 수준보다 좀 높기는 합니다만 한 31%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영향성 이런 것들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 수준인가요? 네, 27%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성장주 말고 예.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뭐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뭐 철강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에너지 조선 뭐 네. 이런 친구들은 혹시 어떻게 전통적인 경기 관련 뉴스 네. 시크리컬 보고 계신 그쵸. 거예요? 전통적인 시크리컬 전통적인 그 밸류 주식들이죠 가치 네. 주식들이라고 하는. 네. 근데 가치 주식 가치주라 하면 최고의 미덕은 가격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격이 싸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네. 있거든요. 저평가 이런 매력. 근데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누가 이끌었을까?
올해 상반기요? 예, 네. 생각을 해보면 경기 가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철강도 그렇고 운송도 그렇고 흔히 얘기하는 건설업종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주들이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거죠. 네. 그러면 반기 정도만 놓고 가치의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도 네. 한 반기 정도의 주도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흔히 얘기하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많이 소멸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3년 그 하반기 때 우리가 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시절보다도 네. 더 높은 PBR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그 가치주들이.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제 생각에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들 업종들은 또 이제 약간 뭐 계절성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대부분 다 2분기가 실적이 약간 피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정점을 마련하고 그게 3분기부터는 QOQ로 보게 되면 약간 실적이 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좀 빠지게 되는 형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치주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반기 때는 크게 투자 매력이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주 좀 단순하게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치주의 항상 최고의 미덕은 가격이 싸야 되고 저평가라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좀 소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 리포트에 보니까 그래도 모멘텀이 남아 있다면 기회는 조선과 은행이다. 네. 이런 제목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물 좀 드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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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조선업하고 은행 쪽이 지금 가격이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에 그 썼던 데이터가 뭐였냐면 네. 2013년 하반기 우리가 테이퍼링을 알고 있을 때랑 가치주들의 PBR을 비교를 해보 현재 PBR을 비교를 해보면 네. 그 당시보다 훨씬 더 PBR이 높은 가치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제외를 하게 되고 PBR이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게 어떤 업종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두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은행 업종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13년 하반기 테이퍼링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은행 업종은 PBR이 0.61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업종은 한 0.4배 요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높긴 합니다만 2013년 고점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네.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두 업종에게는 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회를 발현을 하려면 가치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측면의 저평가 매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또 변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보다 더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주와 시클리컬을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가격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유가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국제유가 상승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건 우리나라 정유업종과 우리나라 화학업종과 우리나라 조선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PBR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는 건 조선이라는 조선이다.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건 이건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또 정유업종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했을 때 가장 주가 수익률이 좋은 거. 두 번째로 좋은 건 은행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업종이 좋다는 건 그냥 아주 전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은행업종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장 좋은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유가가 이미 한 75불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못 오르면서 한 1.4, 1.5%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기도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절성이 있으니까 한 8월 정도까지야 유가가 어느 정도 드라이빙 시즌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물려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겠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최근에 그 EU 쪽에서 거래되는 유럽 쪽에서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사상 최고치 가격을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탈원유 시대로 가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유가가 구조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 네. 1.7, 1.8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지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명확하겠죠. 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흔히 얘기하는 성장률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쉽게 해소될 거라는 생각도 조금 하기는 너무 쉽지는 그래서 성장률이 더 낮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고 하게 되고 네. 전체적인 스타일 전략은 네. 조금 성장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성장주의 있습니다. 분류를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인터넷 예. 뭐 이런 거에다가 또 화장품 넣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관련된 성장주 네.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성장주가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가 나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목표가를 낮추셨던데 근데. 저희 쪽 섹터 애널리스트분들의 네, 의견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야 전략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뭐가 좋고 나쁨을 선택을 할 때 다 같이 탑다운으로. 이렇게 예, 그 흔히 얘기하는 약간 이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괜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네. 걸 하나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낮았는데 그래도 그게 낮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별로 더 안 좋은 게 맞긴 맞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올해 대체적으로 코스피의 상단은 한 3600에서 364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근데 상단이? 이, 예. 근데 이게 옛날에는 멀어 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그렇게 먼 금액이 됩니까? 뭐.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단을 굉장히 크게 많이 열어놓고 생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에 좀 제한이 좀 물론 하락도 굉장히 제한된 하단은요? 겁니다. 하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대략적으로 이익이 이렇게 확장되는 국면에서 하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수 수준에서 한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네. 주가가 어떤 이유로 빠질 수 때가 분명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의해서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5%면 3,150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3,150. 예. 3,150. 네. 크게 불안한 크게 네. 정프로 크게 뭐 불안 안 해도 3,150 정도 뭐 저는 걱정 네.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네. 막상 3,150 가잖아. 난리 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체감으로 지금 엄청 아마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5% 빠질 때는 업종과 종목들은 이게 그거의 배 이상을 빠지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훨씬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뭐 올랐던 애들이나 떨어지겠죠. 뭐 저는 안 올랐으니까 크게 문제야. 안 오른 게 더 떨어질 때. 안 오른 게 더 떨어집니까? 그럴 수도 가끔 있죠. 가다가 안 오른 게 더 떨어질 때가 훨씬 많이 봐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가는 없어. 주식들은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빠졌던 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안 올라갔던 주식들의 문제가 뭐냐면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항상 지수보다 덜 올라가니까 항상 고민스럽게 많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상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저기 유튜브로도 이제 많이 이제 노출되는 분인데 야 연말 되니까 올해는 배당주, 어? 예를 들면 KTNG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야, 지금 완전히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거가 진짜 가치주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죠? KTNG. 얘기 들었지? 네, 네. 네. 그래서 뭐 제목이 그거잖아. 집 팔아서 사야 될 주식 뭐. 아. 그 배당에 관련된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만. 우선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집을 갖고 계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네.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주식을 보는데 중요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약간 수익률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고민스럽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배당을 강조하고 뭐 자사주 매입, 막 자사주 매입의 소각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주주 우선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관계를 강하게 맺고 있는 쪽은 항상 주주와 소유주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게 예전에 봤던 그 자본주의의 개념에
그 쉐어홀더스 캐피탈리즘이라는 주주 우선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개념이 약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변한다는 건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ESG입니다. ESG는 흔히 얘기하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환경,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예. 즉 이전에는 주주 자본 우선 정책의 자본주의였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제부터는 이해관계자 우선주의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즉 주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도 중요하고 직원도 중요하고 리더도 중요하고 서플라이어라고 불리우는 공급자도 중요하고 거래처. 사회 예. 예. 뭐 사회 경제 국가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관계가 이제부터 기업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를 충족시키는데 배당과 흔히 얘기하는 뭐 자사주 매입과 이거를 소각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것만 필요한 건 아니다. 예,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기업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긴 한데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은 항상 생산 활동을 해야 되고 생산 활동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에는 너무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네. 기업이 장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토대를 만드는 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 오히려 ESG에 대한 도입은 흔히 얘기하는 배당을 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수많은 기업과의 이해관계자를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미국은 어차피 주주자본주의가 워낙 처음부터 강고했던 네. 나라니까 네. 또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오래 해왔고 그래서 이 배당과 자사주 사실은 뭐 애플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 네. 자사주 소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주가 안 오르는 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실적도 좋은데다가 뭐 그쵸. 빚을 내서 네.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회사니까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아, 우리는 뭐 주주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ESG라는 건 충분한데 네. 우리의 한국형 ESG와 미국형 ESG 좀 다르다. 우리는 예. 주주자본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시각. 예. ESG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딱 예. 맞춰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K-ESG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 항상 생각을 하는 건 물론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예.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애플이 투자를 안 했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항상 애플은 많은 흔히 얘기하는 현금 흐름 잉여현금을 갖고 다양하게 방법을 갖고 썼던 거죠. 그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었을 뿐이었고 애플도 투자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편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애플이 자사주 매입과 그 소각을 통해서 근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이익이 증가하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EPS를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지 네.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애플을 지금까지 키웠던 건 실적이었고 그 실적에 걸맞는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애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네. 생산활동과 이익을 내야 되고 그거를 다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투자도 분명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져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의 시대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면 네. 기업이 예를 들면 배당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 배당 재원을 출연해서 그 더 성장에 투자하는 네. 그런 형태의 주식에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지 그거를 그 성장의 모멘텀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데 충실한 그 회사의 매력도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주가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도 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그런 것 쪽보다는 오히려 네. 한 번쯤은 그 기업이 향후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어야지 그 기업이 존속을 할 테고 그 기업이 존속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리스크 요인이 뭡니까? 리스크 요인이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이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유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장이고 예. 유동성이 증가를 했는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좀 회수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 국가들이 많은 통화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 2009년, 뭐 2010년, 2011년 주가가 되게 좋았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을 굴리다 보니 이게 흔히 얘기하는 부채 위기로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 이제 5월 달에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선진국들의 재정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뭐 미국이 신용등급을 그때 강등을 그렇죠. 했었고 네. 남유럽 재정위기가 오고 약간 이런 식의 부채위기를 항상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있는데 네. 내가 이걸 걷어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약간 굉장히 좀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나를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다만 이게 언제 발현이 되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시점 자체가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정도의 리스크 그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되게 이게 큰 기업들이 IPO를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대업급이라고 예. 얘기하는. 네. 근데 IPO가 많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주식 시장이 활황이니까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하는데 좀 고민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긴 하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과연 그만큼 이익이라는 게 쫓아올 수가 있겠느냐, 뒷받침이 되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숫자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그 주당 순이익이라는 부분, 공급량은 많아지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식 수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익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면 EPS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EPS가. 예, 전체 예. EPS가. 그러면 왠지 PER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비싸 보이고 이익은 예전보다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 이익은 낮아 보이고 네. 그러면 그게 또 주가를 이렇게 낮추고 빼는 또 하나의 요인인 지수를 빠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부채 위기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건 글로벌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좀 IPO가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거대한 기업들이 실적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기업들이 IPO를 너무 크게 한다는 것도 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 위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예. 그 우리가 인식하면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 금리가 앙등해버리다든지 어디가 뭐 흔들흔들하는지 그러면 주가는 미리 빠져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징후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시작하면 더 오를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우선 부채 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흔히 얘기하는 경고 신호라고 하죠. 예. 워닝 시그널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냥 손쉽게 좀 보실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그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부실 기업들, 좀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을 잔뜩 묶어놓고 그 채권 가격들,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평가를 하는 거죠. 트리플 B 이하. 네, 뭐 그 정도 네.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이런 쪽에도 돈이 다 지원이 됐었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부채 위기는 낮아진, 아니 그러니까 그 도산 위험, 부도 위험은 네. 낮아졌으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위험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역으로 이제부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동성을 누군가는 못 받고 있고 유동성을 못 받는 기업들이 뭐 한계 기업과 부실 기업에서 이제 속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 크레딧 리스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 이것도 흔히 얘기하는 주가처럼 움직이는 트렌드를 좀 갖고 있어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올라갈 때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아마 그냥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조금 이렇게 위험을 판단하시거나 기업들의 도산 위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약간 대표 지표가 그냥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정도. 이 정도는 그냥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는 국채 대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채 대비입니다. 네.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는 1.4인데 네.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는 3%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지금 150BP 1.5% 네. 차이가 나는데 네. 이게 2% 되고 2.5% 되는 그 모습이 나오면 그건 강한 징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연초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현재가 270에서 280BP 정도 수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2.8에서 2.7% 포인트 정도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거의 역사적 그냥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일드는 그대로 있는데 네. 지금처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벌어집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이런 뭐 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하이힐드 채권을 찍는 기업들의 금리도 떨어져야 되는 게 아주 정상적이거든요. 네. 당연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부실 기업, 한계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 금리가 떨어지는 걸 계속 못 쫓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지수 측면에서 이런 국면이 나오면은 더 강한 시그널이겠군요. 예를 들면 지금 다우가 있고 S&P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있고 러셀이 있잖아요. 예, 예. 러셀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실비실하다. 왜냐하면 그 신용 스프레드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왜냐하면 사실 그 채권금리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의 시가총액 한 3, 40% 정도가 흔히 얘기하는 소재, 산업재, 뭐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근데 금융은 이제 아주 우리가 보는 큰 은행들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소규모 지역 은행들일 텐데요. 네, 네. 아마 그런 쪽들에 몰려 있는 쪽들이 러셀 2000 지수가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마 러셀 2000 지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근데 이걸 보실 때 S&P 500 대비 소외됐으니까 갑자기 크레딧 리스크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소외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 이런 쪽들의 주가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다든가 예. 또는 기업들의 전체 이익 자체 지금은 굉장히 이익이 좋은 편이거든요. 러셀 2000도.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뭐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전년 대비 뭐 이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생각은 좀 갖게 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급이요? 국내적으로 수급은 예, 전망을 잘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좀 네. 이제 공모형 펀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아직은 이렇게 뚜렷하게 뭐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축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이 좀 있죠. 외국인은 이제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예를 들면 이러면 예전에는 달러 약세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갖고 있는데 저희 쪽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반기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이 아니고 하반기 네. 정도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 즉 달러는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는 건 꼭 미국만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도 회복을 하고 있고 유럽도 회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이 경기의 회복세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기 회복세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는 그렇죠.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세 쪽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급을 조금 이제 얘기하는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 분들은 워낙에 이제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높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가 쪽들도 수급의 한 축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가장 변할 수 있는 건 외국인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뭐 많은 내용이 좀 있긴 했는데 뭐 대형주는 좀 테크 쪽으로 중소형주는 시클리컬 쪽으로 좋게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혹시? 아,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수를 구분을 할 때 코스피가 있고 코스피 안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고 네. 코스닥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죠.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대부분 다 테크, IT가 다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30%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되게 높은 편이라 이쪽은 연동할 수 있겠죠. IT가 움직이게 되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르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중소형주의 특징은 아까 러셀 2000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소재,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 이런 쪽들이 다 구성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가치주 또는 시클리컬이 아주 그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겠냐.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이 많이 소멸이 됐으니까 예. 그러면 약간 좀 집중하셔서 보실 부분은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와 오히려 코스닥의 IT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집중화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 미국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시장이요? 예.
주식시장의 우월도는 예. 미국하고 누구를 비교하시면 항상 미국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한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그 주식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김경환 의원은 그렇게 할까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중국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생각에는 뭐 한 분기 정도야 뭐 수익률의 역전 이런 네. 부분이 어렵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항상 미국과 누구를 비교하면 누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다 미국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네. 솔직히 다른 쪽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그냥 중국 내부적으로 네.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미국 내부적으로 이거는 가능한데 아. 미국과 누구를 비교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뭐 미국을 뭘 비교를 해? 미국 무조건 해야 되네요. 미국 무조건 해야 되네요. 이 시장 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이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냥 미국이 계속 주도주. 아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미국이 주도주니까 주도주를 버리고 뭘 자꾸 네. 변방을 치냐? 예, 네, 그렇죠. 변방에서는 변방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네. 주도주는 주도주입니다. 별로 제 생각에는. 와. 그게 변할 가능성이 크게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테이퍼링을 했던 2014년에도 독보적으로 강했던 건 그냥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면 미국이 가장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었고 주변국들이 더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이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은 계속 주도주고 미국과 누구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미국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갖고 있고 네. 근데 미국 대세 상승이 끝나면 한국, 중국은 더 빠지겠지. 예, 이게 주도주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주도주가 꺾이면 주변주가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끝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주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그 책 뭐 책이야 뭐야 그 책 있죠. 그게 기억이 나네. 아 그럼 예를 들어 제가 1억이 있으면 네. 지금 오늘 만약에 주식시장 들어가는 1억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면요. 예. 미국에 얼마, 한국에 얼마 갖고 하면 돼요? 지금 전체 시가총액에서 예를 들어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8대 2 정도 비율이거든요. 네. 물론 선진국이 다 미국은 아니겠습니다만 8대 2로 하시면 되는 거죠. 8은 미국에. 한국은 1%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이제 신흥국을 골고루 투자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신흥국을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미국과 한국이다. 그래서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냥 8대 2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80% 미국의 8천만 원 한국에 2천만 들어가고 한국이 아, 그래요? 대부분 아마 거꾸로일 걸. 그렇죠, 그렇죠. 물론 미국, 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미국 주식을 하실 때는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걸 어떻게 투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한국이 8이고 미국이 2죠. 근데 이거는 실제는 그렇더라도 이론상으로 할 때는 항상 미국이 8이고 실제는 한국이 2가 돼야 된다. 아 근데 진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뭐 모든 금융회사를 싸잡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은 해외 투자를 신흥국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예, 신흥국이 한참 좋았을 때. 아 진짜 그거는 진짜 잘못한 거야. 해외 투자를 하세요 하면은 축이되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부터 하세요라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무슨 예? 대체 투자가 됐든 그게 맞는 건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거지. 야, 브라질이나 저기 저 중국이 베트남 해먹기 뭐 쉽겠냐? 베트남이 해먹기 쉽겠냐? 아니면 미국 가서 우리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갖고 간 거예요. 네. 난 그건 진짜 잘못했다고 봐. 아. 반에서 5등하는 친구가 야 20등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지 않냐? 이 논리거든. 그건 그렇지. 근데 투자는 아니거든. 투자는 진짜 선진국의 어떤 투명한 예측 가능성 그 축이 되고 통화를 거의 갖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과목이 신흥국으로 가는 그게 맞는 거죠?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축이 미국이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먼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이제 투자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곳부터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선진국고 또는 미국이 될 텐데 이런 식의 투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요? 그 진짜 잘못한 거야. 그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사실.
네? 브라질 채권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지. 금융회사 입장에서 네. 네. 잘못한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엄청 물려 있잖아 지금. 아니, 먹을 땐 더 많이 먹었지만 사실.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면 신흥국이라는 게 워낙에 탄력이 좋을 때가 한번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 2006년에서 2007년의 시장 이런 때가 훨씬 더 신흥국이 좋았던 시장이니까 아마 그 시절에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괜찮았었던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었던 연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지금 주가지수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사상 네. 최대치인데 우리 이자면 팀장님이나 정프로나 저나 또 여기 와 계신 5만 뭐 6만 가까이 되는 분들이나 전혀 지금 체감이 안 돼요. 전혀. 아 전혀 체감이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체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 아닙니다. 되게 많이 아니, 들었던 미국 주식이 답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아니. 체감 많이 하셨겠네. 그거는 이제 네. 주식은 미국 주식이 답인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는 체감하는 지수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언젠가 체감 빡 할 것 같습니까? 올해 내로 와 뭐 그게 왜 이리 질문을 하냐면 예. 3,600을 갈 수는 있는데 네. 3,600을 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는지 네. 아니면 3,600이 가면은 예. 아, 좀 이렇게 부글부글 진짜 와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지 3,600을 가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경로는 시나리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그 반도체 무기였습니다. 그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모든 주식이 이렇게 다 좋았고 내 그러니까 아주 뜨겁게 강한 시장을 느끼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3,600은 결국 반도체 중심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닥의 IT 뭐 이런 기업들을 좀 투자하고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넓게 확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즐겁고 아주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이냐라는 부분은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네 이것도. 그쵸 항상 양극화죠 항상 네, 양극화. 되는 주식 계속 되고. 네 뭐 이런 형태. 네. 지금도 근데 뭐 느낀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 체감 많네 생각보다. 체감하신 분들 많대요. 네. 어, 난 느낀다는데. 아, 굉장히 체감하신다는 분이 꽤 네, 있는데. 뭐 체감도도 이게 양극화가 되는. 아, 저분들은 내가 볼 때 네. 저거 사신 분들이야 카카오. 아 카카오. 네, 카카오 가신 분들은 아마 체감하시지. 뭐 그런 분도 있겠지. HMM 샀다가 어? HMM 갈아서 카카오 사가. 아유 그럼 꿀이죠 어? 꿀. 그지? 네. 그러다가 또 살짝 효성 TNC도 갖고. 아이구야 다 갔네 다 갔어. 예. 하여튼 뭐 그런 체감하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다수는 아마 체감하기 어려운 야,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카카오 HMM은 진짜 어? 요거 두 개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어? 언제까지 그런 상상만 하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런 투자 안 되잖아요. 아니 느낀다니까.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야 체감 100%인데. 야 이제만 팀장님 자주 좀 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제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아침 시간 채워주신.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네. 주식전략팀장님이었고요. 아,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